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4.15 총선 파주을 재검표 과정에서 밝혀진 투표지 증발 의혹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한 파주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권순활TV의 특종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다음 날인 28일 파이낸스투데이가 상세하게 보도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병호 박사가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 공데일리도 관련 내용을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작성한 공데일리 기사의 메인 제목은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 경찰의 파주월 선거 고발 사건 두 차례나 보안수사 지시 깔아뭉개고 모른 채 하는 경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였습니다. 공데일리 기사는 도입부에서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 파주월 선거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두 번이나 보안수사 지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파주경찰서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다 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공데일리 기사에서 고발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번 사건은 고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월 선거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용호 후보가 직접 당사자의 자격으로 고소를 했고 도태우 변호사가 박용호 후보의 고소 대리인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고소 사건입니다. 공데일리 기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파주월 재검표는 2021년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배춧잎 사전투표지 2장,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 1장이 나왔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인쇄한 인쇄기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인쇄했음을 의심케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아마도 법원의 투표한 보전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급하게 지역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혹은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20장의 투표지는 재검표장에서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투표지들이 재검표를 위해 전부 통과리 되었음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이다 라고 첫 번째 항목을 썼습니다. 공데일리 기사는 이어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이건정 고양지청 검사의 보안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순활TV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라면서 권순활TV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파주월 사건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이 내용은 올해 1월 28일 권순활TV의 특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파주경찰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반년 이상 더 깔아뭉개다가 최근 다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양지청은 이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동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두 차례나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찰의 이 고소사건 수사가 허술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달랑 고소인 조사만 하고 그 외에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수사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권순활TV에서 보도한 내용을 공병호 박사는 공데일리 기사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기사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항목에서 공데일리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 총선 파주월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 즉 조작값 30%를 찾아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선거 사기 세력들은 통합당 박용호와 혁명당 변지혜가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씩을 빼앗아 더불당 박정에게 더해주었다. 득표수 증감 규모, 즉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7,714표이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박정과 박용호의 차이값은 이례적으로 큰 값이다. 공대일리 기사는 이어서 네 번째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이값 플러스 12% 마이너스 13%는 당일 투표자 수 34,726명과 사전투표자 수 55,843명의 크기를 염두에 두면 나올 수 없는 통계적 변칙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과 같은 외부 개입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차이값이다. 참고로 2016년 총선에서는 어떤 조작도 없었기 때문에 조작값 0%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해도 이런 지적을 위한 변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이 같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옹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침묵하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지길 바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주월 선거 데이터 분석은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이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말한다. 이 기사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쓰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통합당 박용호와 혁명당 변지혜 후보의 득표수를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통합당 박용호는 3,721표를 빼앗겼다. 거소선상 투표 마이너스 68표, 관외사전 투표 마이너스 745표, 국외 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10표, 문산업 관내 사전 투표 마이너스 635표, 법원업 관내 사전 투표 마이너스 214표, 파주업 관내 사전 투표 마이너스 281표 등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사는 공병호 박사가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 공데일리가 보도한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 경찰의 파주월 선거 고발 사건 두 차례나 보완 수사 지시, 깔아뭉개고 모른 채 하는 경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고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논평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논평에서 선관위의 오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선관위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라고 민주당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당장 취하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감사원 감사부터 철저히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선관위의 오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경훈 부대변인은 마지못해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더니 뒤에서는 끝까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선관위가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부정부패 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으면서도 견제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안하무인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썩어 빠진 선관위에 대해 여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의 견관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했던 지난달 9일 이후 이러한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들을 경찰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또한 받겠다고 했으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6월 9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의 행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선관위 해체까지도 생각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